네, 안녕하세요. 전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을 연속적으로 연결한 모음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기록 연결을 리스트 형태로 표현한 것이고, 결국은 분산DB와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산DB의 한 종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연속적으로 연결한 모음이다. 그럼 이 블록이란 게 뭐냐? 주로 암호화폐에 대한 글의 과정을 주로 이거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그래서 글의 과정 자체를 블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한 글의 과정을 기록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중지불 방지를 위해서 작업증명이나 POW라고 합니다. Proof of Work, 그 다음에 소유증명, Proof of Stake. 그래서 이거는 POW라고 그러고 POS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채굴이라고 하는 암호화 작업으로 유지하며, 한번 기록된 내용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구조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구조. 왜 불가능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검색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이외에 리플, 금융거래를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더리움 등 다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고,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도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면, 블록체인에서는 하나의 거래가 기본 단위, 이게 하나의 블록입니다. 하나의 거래가 기본 단위고요. 이게 기록되는 거고, 하나의 거래 기록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정보든지 간에 그 블록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A가 B에게 송금을 하겠다. 그러면 해당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이 생성되고, 이게 그 네트워크 참여자, 이 거래에 참여되는 참여자들에게 블록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참여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검증을 하죠. 검증이 끝나면 그게 이제 승인됐다고 표현하는데, 승인된 블록은 기존 블록체인에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연결 구조를 갖고 있죠. 블록이 이렇게 연결 구조가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끝단에 이제 블록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은 앞에 블록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앞에 블록의 해시 코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해킹이 불가능하단 말은, 이 중간 해킹을 하려면 이 앞에와 이 뒤에 부분도 다 동시에 바꿔줘야 돼요. 그 블록들을.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단 말이고요. 이제 실제 송금이 완료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블록체인의 연결 구조를 보면, 각각의 블록들은 헤드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고, 헤드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값과 현재 블록, 다음 블록의 해시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해시값은 결국은 링크드 리스트로 다음 블록의 헤드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죠. 바디에는 트랜잭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에는 이전, 현재, 그 다음에 다음 블록에 대한 값을 포함해서 검색 시의 인덱스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블록체인의 종류를 보시면, 블록체인의 종류는 퍼블릭 있고, 프라이빗이 있고, 컨소시엄 있습니다. 퍼블릭은 초기형이고, 주로 비트코인에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고요. 프라이빗은 2016년도에 주로 활용 예상이 되고 있고, 주식 거래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형이라고 그러고요. 한 개의 주체가, 주식을 거래하는 주체가 연결된 전산망을 블록체인으로,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지속적으로 체인 연결해서 관리하는 거죠. 컨소시엄은 주로 금융권 거래, 특정 도메인 영역으로 미리 선정된 N개의 주체들, 특정 도메인에 소속된 N개의 주체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주체들이 서로 합의된 방식에 의해서 공정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죠. 주로 17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입니다.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는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를 제가 여러 문헌을 찾으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작업 증명, POW라는 작업 증명, 그다음에 소유 증명, 그다음에 중요도 증명, 블록, 암호화, P2P 네트워크. 이게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좀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작업 증명은 물론 이제 이 프루프 오브 워크가 블록체인의 한 요소로서 또 중요합니다.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이 따로 시험에 나올 수, 1교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작업 증명을 단적으로 말하면 채굴이라는 용어로도 정리될 수가 있고요. 글의 승인 과정에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어려운 작업을 포함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가장 많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을 진짜로 인식해가는 기록 은폐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거 못 알았네요. 기록 은폐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는 거고, 그게 작업 증명이고, 한 단어로 줄이면 채굴하는 그 과정을 작업 증명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여자들이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채굴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서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블록체인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전체 참여자의 과반수보다 많은 컴퓨팅 파워를 보유해야지만 해킹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51% 어택이라고 표현합니다. 51% 어택, 요 말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결국은 작업 증명이란 것은 글의 증명, 글의 검증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고, 이 메커니즘은 채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해나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악의적 변조 방지나 또는 중복 지출, 더블 스펜딩화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핵심 기능이 바로 작업 증명이 되겠습니다. 소유 증명은 작업 증명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최근에 나온 거고요. 작업 증명은 채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증명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래 검증을 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유 증명은 사용자에게 그 블록이나 또는 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증명은 각 노드의 계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 증명은 블록의 보유량, 그 잔액에 따라서 각 노드의 결정권을 평가하도록 만든 그 작업 증명을 좀더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해관계 증명 또는 지분 증명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중요도 증명은 POI라고 표현하고요. 블록의 보유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즉 소유 증명이 약간 단점이 블록의 보유량이 크면 클수록 결정권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전반의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다른 행동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즉 소유 증명과 유사하지만 적극적 참여자, 즉 비록 보유량은 작지만 적극적으로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좀더 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요도 증명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의 이제 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뭐 아시다시피 블록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 암호화는 블록 유효성 검증 알고리즘과 공개키 암호화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유효성 검증 알고리즘은 SH 256 해시값을 이중 해시값을 이용한다. 여기까지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P2P 네트워크는 공인된 제3자의 공정 없이 개인 간 거래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공유된 거래는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특정 PC나 특정 서버를 해킹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되지 않는다는 거죠. 끝으로 블록체인 활용 분야를 보시면 금융, 산업 분야, 보안이라고 제가 크게 나눠봤습니다. 금융에서는 전자화폐나 해외 송금, 그 다음에 주식의 장외거래 또는 주식거래에도 앞으로 활용될 겁니다. 어차피 그 거래 내역을 체인으로 연결하면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 분야에서는 소유권 증명,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에서도 블록체인을 쓸 수가 있고, IoT 플랫폼의 머신간 정보 교환이나 정보 거래에도 블록체인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래 이력을 전부 다 엮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분야에서 데이터 보호나 메시지 보호,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나 메시지 보호나 공인 인증 서버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로서도 블록체인이 쓸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